오늘 영동군에서 400톤가량의 낙석이 떨어져 도로가 통제되고 주택 지붕에서 작업을 하던 건설 근로자가 5m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등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. 사건 사고 종합 박원 기자입니다. 높이 30m가 넘는 도로 옆 경사면이 움푹 패였습니다. 도로엔 큰 바위들이 널브러져 있고 굴삭기 석대가 긴급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. 오늘 오후 1시쯤 영동군 용산면의 한 도로 옆 경사면에서 낙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. 이렇게 400톤가량의 낙석이 떨어지면서 도로 양방향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. 영동군은 어제 쏟아진 비 때문에 산 경사지의 지반이 약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군에서는 중장비를 최대한 동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해서 안전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. 오후 3시 40분쯤에는 청주시청 앞 도로에서 33살 박모 씨가 몰던 4.5톤 화물 트럭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트럭 화물칸이 가로수에 걸리면서 발생한 사고로 도로 한 차선이 통제돼 차량 정체를 빚었습니다. 또 오전 11시 40분쯤 영동군 학산면의 한 주택 지붕에서 작업을 하던 건설 근로자 53살 박모 씨가 5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. 박 씨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. 이에 앞서 새벽 3시쯤에는 옥천군 청산면의 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인근 하천으로 기름이 유출됐습니다. 옥천군은 기름이 담긴 설비에 나사가 풀리면서 밤새 빗물이 스며들어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CJB 뉴스 박원입니다.